자, 오늘 본문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속하여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옛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네. 베드로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와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처럼 공동체에서 단절되어 인간 소외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 무력감과 한계와 절망 속에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중간 역할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옛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며 기쁨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저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마치 오래 묵혀둔 포도주처럼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한 맛과 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 아닙니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